자, 그리고 나면 이제 그 바로 뒤에 있는 이 다음 문장 때문에 그런 건데, 내가 이거 지문이 조금 어렵다고 그랬잖아.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제 다음 때문에 그래. 다음에 있는 내용 읽어볼게.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모든 성공은 다 칭찬받아야 된다라는 말이 다음의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첫 번째, You should fill the air with insincere horror. 두 번째, You should never criticize.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요. 이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너희들은 뭐를 봤어야 되냐면, 여기 대시 있잖아. 근데 여기에도 대시 있다가 생략된 걸볼줄 알아야 돼. 여기 대시 없잖아. 근데 여기 대시 생략된 건줄 알았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자는 건 이거를 의미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를 의미하자는 것도 아니에요라는 거지. 여기서 너희들은 구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거를 하나를 필기를 해야 돼. 뭐냐면 대절과 대절이 두 개가 병렬이 될 때는 절대로 첫 번째 대는 이렇게 생략이 가능하지만 두 번째 대는 절대 생략이 불가능해. 여기 있는 두 번째 뎃을 생략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생략이라는 건늘 영어의 모든 문장에서 생략이라는 건 생략을 해도 의미가 곱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생략이 되는 거야. 여기에 이 뎃을 생략해 버리면 등위 접속사 오화에 의해서 you should가 this does not mean이랑 이게 병렬인지 이걸 생략해 버리면 you should가 앞에 있는 you should 얘하고 병렬인지 이걸 생략해버리면 헷갈릴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럴 때 you should 앞에 that을 딱 분명히 써줌으로써 여기에 생략된 that이랑 이 that이 병렬이니까 그 뒤에 you should랑 뒤에 you should가 병렬이라는 걸 분명히 표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생략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 늘 생략이라는 건 생략을 해도 그게 괜찮을 때만 생략을 하는 거지. 그래서 꼭 적어야 돼. 두 개의 대시 있을 때에는 첫 번째 대신 생략이 가능해. 뭐첫 번째 대 생략되는 건다 알고 있잖아. 목적절을 이끄는 대신 생략 가능하잖아. 근데 그 목적적을 이루는 대시 두 번째 대실 때에는 그두 번째 대신 절대 생략이 안 돼. 생략해 버리면 그게 앞에 있는 주어 동사랑 도대체 누구랑 병렬인지 그게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어?